안전한 꿀팁. 오늘의 주제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작업장 곳곳을 살펴보면 블럭을 오르내리거나 정반 위를 이동할 때마다 핸드레일과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작업장에서 많이 보이는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발끝 마기판, 그리고 난간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이나 경사로 표면, 즉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 높이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고 각각의 난간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반 위에 발판이 설치된 경우 90cm는 정반이 아니라 발판 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안전한 꿀팁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